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 연습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우리가 이미 쿠킹과 힌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잡혀 있죠. 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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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얘가 저를 안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대충 잡으시고 여기서 LQL을 만들 때 이미 얘가 지금 저를 안 맞췄거든요. 최대한 안 맞게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최대한 안 맞게. 항상 손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위에 몸이 돌았을 때 자 여기서 L 만드는 거 다들 잘하시고 맞고 나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때 몸이 도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공이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발끝까지만 빼고 쳐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미터가 가는지 일단 평지에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 하나, 둘, 여기까지 여기서 몇 미터가 가는지 짝 옆라이어서 여섯 바일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여섯 바일 정도는 다 이렇게 이런 스피드감을 느껴야 된다고 하고 그냥 깔아놓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실 때 여기를 잡고 팔꿈치 위에 팔뚝을 잡고 이런 느낌. 이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공 진짜 안 맞고 이렇게 하면 공이 딱 절로 가요. 이게 아니라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손은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러면은 공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핸드보드 유지가 된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일자로 가요. 등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옆을 접어주고 돌면은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허리는 펴진다는 거예요. 이 허리를 펴야지 우리가 백스윙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허리 여기서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펴잖아요. 몸을 여기서 통째로 돌려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윙 땐 여기가 접히고 다운 스윙 땐 여기가 접히고 백스윙 땐 여기가 접히고 다운 스윙 땐 여기가 접히고 이렇게 그럼 둘 다 허리는 펴져 있는 거예요. 자, 백스윙 때 허리가 펴졌어요. 자, 다운스윙 허리가 굽혀졌어요. 다시 펴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엉덩이가 뒤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흉추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오픈 스탠스 쓴 다음에 클럽도 약간 오픈을 시켜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픈을 하고 공을 깎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이런 라인으로 바깥으로 들었다가 안쪽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의 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방지해주고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모래를 뒤로 던진다라는 느낌을 내야 돼요. 뒤로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럼 좀 더 얇게 공을 스핀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이 모래를 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래를 뒤로 보낸다. 자, 오픈 센스잖아요. 우리 원래는 이거는 클로즈 센스예요. 이건 로리 맥길로이나 이제 타이거즈도 이걸 좀 한다고 했는데 클로즈 스탠스를 쓴 상태에서 클럽을 열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손을 그대로 들어가면 손을 안 풀어도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손이 풀려요. 억지로. 그래서 그 느낌으로 저는 이걸 그냥 요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랑 멀어지니까 이걸 당겨오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되시는 이유가 몸이 나가고 하는 이유가 다 얘 때문에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놓고 있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왔다가 그대로 오른손바닥에 얘 듣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 아버님은 그래야 되죠.